영재 바둑 대회를 우승으로 졸업한 박현수 선수 이제 본격 기전 GS배에 도전을 합니다. 과연 16강전에 이름을 올릴 선수 어떤 선수가 될까요? 네, 16강전에서 좀 강한 상대를 만났죠. 지금 인조상 구단을 받아서 뭐 지금까지는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 두 선수의 승자 16강전에서 신민준 선수와 또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지금 백이제 이곳 호구를 쳐서 우변쪽을 지켰고 박현수 선수가 이제 두 칸 뛰고 백이 젖혀서 흙이 막은 장면입니다. 네. 일단 이 우변쪽을 먼저 지금 지켜두었어요. 그러니까 백이 먼저 이 좌변쪽을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우변쪽을 먼저 보강을 해두었고 이 두 곳은 거의 맞보기성이었기 때문에 박현수 선수도 좌변쪽을 차지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된다면 서로 간에 가장 약했던 돌들은 모두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. 네. 하나, 둘, 그렇다면 셋, 이제 넷. 실리의 균형을 조금씩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의 이 실리의 균형 잘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집이 좌변을 제외하고 한 45 정도 나는 것 같거든요. 백집이 확장가는 40집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셋. 그렇다면 넷, 뭐 집으로는 다섯, 뭐 잘 어울린 것 같은데요. 여섯, 예. 일곱, 여덟. 지금 흑에게는 이 좌변 쪽에 좀 약한 돌이 있고요. 그리고 백도 이 상변 쪽에 좀 약한 돌이 있고 이 하중앙 쪽은 이제 흙이 조금 이제 두터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선수를 또 백이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균형이 뭐 네.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흑백 간에 잘 어울린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두 선수의 기풍을 감안한다면 네. 화끈한 전투 바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저도 30초. 하나, 오늘 좀 박진감 넘치는 바둑을 셋. 두 선수가